지난번에 그 주인과 손님이 자자리에 들어가서 어떤 마음가짐이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거를 어떤 일화를 통하여서 이번에는 여러분들에게 어떤 마음가짐이어야 하는지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큐가 하루는 손님을 초대를 해서 다회를 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다회에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주인이 반드시 그 쇼갸크를 정한다라고 말을 했었죠. 그래서 하루는요, 이 샌노리큐가 쇼갸크로 소노야라고 하는 상인을 초대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소노야라고 하는 상인을 정객으로 초대를 해서 잣자리를 여는 자리였는데, 그래서 막 잣자리를 여려고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가신인데요, 그 가신이 찾아온 겁니다. 그 가신의 이름은 기무라였는데, 그 가신이 갑자기 찾아와서 샌노리큐에게 나도 이 잣자리에 같이 함께 할수 있을까요? 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샌노리큐가 그 기무라에게 말을 합니다. 아, 도노사마는 오늘 초대받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자리에 참석을 하고 싶어 하니까 정식으로는 잣자리에 들어갈 수가 없고 쇼반세끼에 마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쇼반세끼라고 하는 것은 그 잣자리에 정식으로 초대받은 사람이 아니라 그 잣자리에서 장군이라든가 신분이 높은 사람은 자기만 오는 것이 아니라 수행원들이 같이 따라서 옵니다. 그래서 동반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동반 자들이 앉는 자리가 따로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반석에 앉아서 잣자리를 참석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때 그 기무라는요, 흔쾌히 나도 처음부터 그렇게 할 생각이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센 노리큐가 그때 당시는 상당히 신분이 높은 신분은 아니었었죠. 상인의 신분이지만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차 선생님을 하기 때문에 신분은 낮지만 그 사람을 무시할 수 없는 위치이긴 하지요. 그리고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가신이라고 하면 그 사람도 상당한 신분의 사람일 것입니다. 물론 사무라이겠죠.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견제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데 그들이 갖고 있었던 마음가짐은요, 그 자리에서는 잣자리에서만큼은 신분과 상관이 없는 그 잣자리에서는 새로운 질서가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속세에서 갖고 있는 신분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는 그 자리에서의 만큼은 새로운 질서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내가 어떠한 신분이라 할지라도 그 질서를 깰 수는 없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가짐, 이런 것들이 상당히 귀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잣자리의 모습을 통하여서 평등을 말하고 있다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